네, 여기가 코테 저희 입주 작가들이 있는 근무하는 공유 오피스고요. 저 뒤에 내면의 서재라고 멋진 서재도 같이 있는 정말 특급 공간이고요. 이 공간 3층에 의미 있는 사진전이 오늘부터 열리게 됩니다. 우리 작가님을 만나러 부유하는 슬픔의 시를 찾아 출발! 예, 저첫 작품에 이미 넋을 놓고 말았는데요. 루마니아 집시라는 주제, 타이틀에 이 꼬마 아이가 저에게 보여주는 이 호기심 어린 이 메시지가 우리 성 작가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 같아요. 자, 송나문 작가님 어디 있을까요? 성 작가님. 네, 부유하는 슬픔의 시, 송나문 작가님 바로 인터뷰 해보겠습니다. 출품하신 작품과 의미를 한번 더 여쭤볼게요. 선생님, 인사 좀 해주시고요. 예, 안녕하세요. 사진은 성남훈입니다. 제 작업은 정치, 사회, 경제, 문화, 전쟁으로부터 자신의 근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작업을 전 세계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지금 한 30여 년간 작업을 한 거고요. 이 공간에 있는 작업은 최근에 제주의 4.3과 신화에 관련된 작업입니다. 예. 그래서 기존에 했던 작업의 이제 연장선상이죠. 그리고 국내 작업이고 이 작업은 제주에서부터 DMZ까지 올라가는 프로젝트입니다. 그러면 제가 이해하면은 우리 100년, 150년 전의 역사 속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붙여져 있는 교민처럼 이 제주 4.3이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 이후에 그런 거하고 좀 맥락이 닿아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전 단계에서의 디아스포라 작업들은 이제 쿠바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작업을 했고요. 지금 제주는 이제 어떤 중첩된 역사의 땅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실은 뭐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아픔이 또 서려 있는 곳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사진적인 아주 스트레이트한 것들보다는 약간 예술성을 가미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내가고 예, 있습니다. 그러면 저 뒤에 정말 멋진 그림 앞에서 그림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아, 저기, 참, 슬픔이 확 올라오는데요. 붉은 섬. 지금 이 작업 전체의 컨셉은 붉은 섬. 제주의 사상 당시 미 군정은 제주를 붉은 섬이라고 명명했어요. 그만큼 불온하다고 이미 정해놓고 작전을 펼친 거죠. 빨갱이들의 섬이라고. 그래서 그러한 곳인데, 여기에 있는 풍경은,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방폭포입니다. 정방폭포인데, 정방폭포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수학여행도 가고 하는 가장 유명한 폭포 중에 하나죠. 제주의 관광지죠. 그렇지만 여기에 굉장히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금 이 사진은 두 가지의 사진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만든 작업인데요. 하나는 큰 업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. 거기는 이제 굉장히 깊은 굴이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사람 때 그리 이제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갔는데 발각이 돼서 현장에서 사살당하고 다른 분들은 수용소에 이제 수용을 모여놓고 해놨었죠.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 수용소가 정방폭포 옆에 있었어요. 그래서 정방폭포 위에서 그분들을 사살하고 그 밑으로 떨어뜨린 거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바다하고 물이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신도 찾을 수가 없었었고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. 지금은 관광지였으나 역사 속에 여기는 그렇죠. 붉은 피를 상징하는 그 하나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. 굉장히 잊지 상징적이고. 말자라는 의미도 있고. 우리 아픔들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꼭그 아픔 안에서만 있을 수는 없지만 알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제주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 같이 제3세계 좀 가난하고 힘든 곳 안에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개발한 물건들을 다 팔고 해서 그 부가 우리한테 오는 거고. 그렇죠. 그래서 이 아픔을 알아야만이 또 그들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. 우리 성남훈 작가의 요 시선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의미를 더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문화예술TV
성남우 작가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많이 와서 구경해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